오늘 연합뉴스 2024년도 6월 24일자 기사인데요. 네타냐후, 이스라엘이죠. 미 무기 지원 계속 지연, 또다시 공개 비난이라는 기사입니다. 강요회의에서 4개월 전부터 지원 급감, 신속 선적 계속 요청, 공개 불만 트럼프 지원이거나 국내 구급파 겨냥 행보라는 분석. 벤야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이 무기와 탄약 공급을 지원하고 있다며 재차 공개적인 비난이 나섰다. 23일 현재 시간에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 NYT와 CNN 방송에 따르면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예루살렘에서 강요회의를 시작하면서 히브리어로 몇 달 동안 이 상황에 변화가 없어 나는 그것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기를 결정했다고 오늘 뗐습니다. 그는 4개월 전부터 미국에서 이스라엘로 도착하는 무기 공급이 급감했다며 몇 주간 우리는 미국 측면에게 의지해 선적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우리는 몇 번이고 그렇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도 비공개로 나서 신속한 선적을 위해 애썼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에서 여러 설명을 들었지만 기본적인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며 일부 품목은 산발적으로 도착했지만 군수품은 대체로 오지 않고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네타냐후 총리가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자 최대 무기 공급국인 미국과 무기 지원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일은 한두 번이 아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공개적인 불만 표출이 잦아지고 있다. 그는 지난 18일 X에도 영어로 올린 영상에서 미국 정부가 무기와 탄약 공급을 보류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당시 미국 당국자들은 이스라엘이 이란 등 공동의 적들과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미국이 무기 선적을 보류했다는 네타냐후 총리의 주장에 대해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미국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인구 밀집지를 공격할 것을 우려해 2,000파운드 약 900kg짜리 폭탄 선적을 단한번 보류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이스라엘을 방문한 에이머스 호크스타인 미국 특사도 영상이 공개된 다음날 네타냐후 총리를 만나 비생산적인 발언이고 더 중요하게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조 바이든 정부를 공개 비판하는 네타냐후 총리의 행보를 두고 이스라엘 정치 분석가들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겨냥한 포석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전쟁을 둘러싼 이견으로 바이든 정부와 관계가 삐걱거리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승리를 지원하는 행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전문가들은 네타냐후 총리의 행보가 이스라엘 국내 정치와 더욱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레우벤 하전 히브리대 교수는 정치적 생존을 궁극적으로 목표로 삼는 네타냐후의 프리즘으로 보는 걸 모든 걸 보아야 한다며 그는 단기적으로 이스라엘 극단주의자들에게 아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네타냐후 총리가 장기적으로 군대 미국과의 관계에 이스라엘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네타냐후 총리는 정치적 생명 유지를 위해 극우 연립 정권의 유지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최근 가자 휴전안, 가자 남부 군사 작전 등 중단들을 두고 구급파로부터 축출 위협에 처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하는 것에 대해 이스라엘 정치권 내부에서는 비판이 나온 걸 의식한 듯 이날 강요해서 이스라엘 대신에 개인적인 공격을 기꺼이 감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공개적인 비난이 결실을 보고 있다는 듯이 지난 24시간 동안 내가 들은 바에 비춰볼 때이 문제가 가까운 시일 내에 해결되기를 희망하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이스라엘은 미국의 하마스 공격을 중지하라는 요구를 했지만 인명살상 폭격을 감행하는 미국의 말을 듣지 않았고 그 인명살상 가자지구도 폭탄 던지지 말았는데 폭탄 던져서 엄청난 숫자를 죽였잖아요. 바이든은 이스라엘에게 군사무기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그래도 미국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미국의 전쟁 억제에 대한 조언을 무시하면서 미국의 군사무기를 받지 않더라도 자기는 싸우겠다 이런 식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래 놓고는 이제 미국 그 무기 공급이 지연된 걸뭐 비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내가 보기에도. 이스라엘은 자국민의 인질 생명을 등한시하고 오직 하마스의 침공에 대한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자기 그 국민들 인질이면 그걸 먼저 협상을 해서 데려와야 될거 아니에요. 미국은 이스라엘의 하마스 전쟁 외에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군사무기를 지원함으로써 골치 아픈 보복을 받을 거라는 러시아의 엄포를 듣고 있습니다.
그 무기 함부로 주는 게 아니란 거예요. 무기만 줬을 뿐인데 그들이 그 무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무기 공급해야 했던 국가가 뒤통수 만다는 겁니다. 군수물자가 사용하는 사람과 제공하는 사람이 다른데도 보복운운하는 것은 군사무기 제공이 곧 공격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우크라이나 항우사 무기 제공은 절대 국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오늘 연합뉴스 2024년 6월 24일자 기사로 네타냐후 후 미 무기 지원 계속 지연 또다시 공개 비난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